왜 우실려 그래? 지금 혼자 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3년? 힘드시죠? 점이라고는 좀 보러 다녀보시나? 절에도 가시고. 지금 사실은 믿고 의지할 때는 이런 데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떨 때는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이게 제 일력대로 안 되죠. 안 되니까 또 찾아다니고 점을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신의 바람도 많아요. 아시죠? 신의 바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의 바람도 많고, 그냥 강풍을 되게 많이 맞으시고 있고, 맞으셨고, 계속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조상에도 바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내가 살아옴에 있어갖고 사실은 변할 날이 없으시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시고, 사실 너무너무 힘이 드세요. 힘이 드시는데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이 세상에 없고도 싶고, 없고도 싶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시는데, 그것 또한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되지가 않는 데다가, 지금 또, 지금, 올해 지금 2024년 갑진년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개미년이거든요. 12월 섣달이라 개미년인데, 어쨌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이 2022년이에요. 22년, 23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3재세요. 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신의 강풍을 많이 받고 신의 바람이 있는 분들은 3재 바람도 같이 많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앞전보다,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많이. 인간에도 그렇고 풍파들이 많고, 그러니까 되는 게 사실 없죠. 동서남북 사실은 옆뒤 뒤뒤 이뒤뒤막다 막혀 있으시고, 앞뒤 뒤뒤가 다 막혀 있다 이렇거든. 그게 지금 무슨 일 하셔요? 나 되는데 직장생활 하고 지금 밤에는 자고 해서 그럼 이제 도저히 제가 안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역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도 바람이 많다, 신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도 사실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눌려보기 위해서 사실은 안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내 인력대로 안 되고, 사실상 가정사도 안 됐고, 그냥 저희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뭐, 사실, 인간으로 살고 계시지만, 인간에서도 힘드시고, 아직 무슨 뭐 정확하게 뭐이 가리 판단을 받으셔가지고 제자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위치에 있는데 너무 바람을 많이 맞으신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말이 나오는데 퍼센티지로 이렇게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사실 신의 밥을 먹는 게더 나으실 분이에요. 선생님,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고. 아이고, 어깨 아파. 점을 보는 대신 할머니, 점 보시는 분이, 뭐, 제자들한테 내리셔서 점을 이렇게 보이세요. 대신 할머니인데, 점 보시는 대신 할머니하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약간 암양 쓰세요. 암양 서서 계시고, 집안 진중으로 할머니들이 계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좀 들어도 받고 제가 한 번씩 봐요. 눈으로 보셔요? 보고 보여요? 대화도 하고. 일반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언니? 아니잖아. 맞죠? 할머니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공수라고 하죠. 그리고 담배 듣거든요. 할머니 말씀. 방울을 흔들던 할머니가 분명히 앞장서시고 계시는
집이 분명해요. 분명하고 뭐 어딜 가서 물어보니까는 뭐 제자할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도 그거는 저는 사실은 보이는 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주시는 말씀은 살 대로 찼대. 들어와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앉자마자 내가 눈이 보면 때리는 줄 알겠더니야. 내 언니 안 팼는데. 맞죠. 그냥 무언가 감정에서 막 복받치는 게 있죠. 네, 이제 그게 신의 감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인간 세상에 살기는 힘든 분은 맞아. 고비고비가 너무 많잖아. 고비 안 많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고비고비 완전히 막 이 롤러코스터 타고 있잖아요. 그죠? 타고 계시는데 무언가 뭐 당장 뭐 내가 이걸 열어가지고 제자를 해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쪽하고 길을 그러니까 맞닥뜨려 연관을 짓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해. 그럼 제가 상담 온게 하도 뭐 이렇게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하냐면 이제 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모셔만 놓고 역학 쪽으로 공부를 해서 가도 되는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도 가능은 한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은 되겠습니까 그게? 그게는 할머니가 분명히 계셔요. 할머니 분명히 계셔서. 저는 진짜 제자가 나오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제자지만 이분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이쪽 길로 가서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자지만 제자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너무너무 제자들이 너무 많고 안 해도 되는 제자들도 뭐 사실은 잘못 받아가지고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 땅에 가면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업고 이렇게 하는지 뭐 단지가 천지야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뭐 재펄이로도 쓰고 이래 하더라.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진짜 가야 될 사람들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야 될 사람들의 신명은 절대 눌려지지 않아요. 눌려지지 않아. 뭐 눌린 꽃이 있다고들 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인간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과연 내가 뭐이 길을 갔을 때잘살수 있을까가 1번일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왜 힘들게 사라졌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힘들기는 해요. 이길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급 진짜로 요만큼이라도 인간에서 살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절대 하지 말아요. 응? 그냥 이렇게 예우 대우만 해드리면 살면 안 돼요. 예우 대우만 해드리고 살것 같으면 벌어갖고 계속 철철이 굿하고 하면 됩니다. 돈 벌어갖고 하면 돼.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지금 신이 있잖아요. 다차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더잘 알아. 더 알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로 신이 와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겁도 나고 무서워서, 이거를 그냥 모셔만 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지금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을 알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긴 세월을 오셨기 때문에 이만큼 풍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지금 여기 오신 신명은 점을 주관하시고 점을 보시는 분들이세요. 네. 대신 할머니가 지금 앞에서 진짜 너무 앞장서시는데. 결정은 동자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할머니 뵙고 오세요. 할머니가 이제 앞장서시는데 기운이 진짜 엄청나요. 엄청난데. 그래서 살려주러 오시지. 죽이러 오시지 않거든. 진짜 겁이 많으신 거예요. 겁이 많으신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이 길이 사람을 살려가는 일이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제약도 많고, 뭐 조금 잘못하면 신의 벌도 받고, 진짜 엄청나요. 엄청난데, 언니를 딱 보자 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진짜 인간에선 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진짜 내가 인정을 하고 신의 길을 가면 언니 사람답게 살것 같아.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싫어. 내가 싫다고 할 수, 안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우리가 날 때부터 찍혀갖고 태어나는 건데. 제가 아니 그래갖고 제가 지금 욕하고 뭘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안 되겠죠. 하면서도 안 되는 건 아는데. 아, 그것도 사주 때문이 안 돼. 역학 공부를 해도 아마 이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역학 아니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많이 철학만 이제 뭐 배워가지고. 사실은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갈래를 하는 거죠. 쉽게 정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뭐 조그만하게 모셔놓고 선생님 저입 크게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시작 안 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은 이제 완신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들고 뛰는 건 이제 안 하는 거 손님을 보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신명을 내 마음대로 초이스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럼 연계를 한다는 게 무슨 그게 말씀이신 무슨 말인데? 거예요? 아, 철학을 배우시다가 철학만 배우시고, 그게 지금 이제 땜 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명리 공부하신다 했잖아요. 그것도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셔야 배울 수 있어요. 계셔야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우면, 배워놓으면 나중에 도움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선생님 신의, 나, 무조건 언니 100%야. 여기로 가야 되는데 100%예요. 대신에 아직까지 지금 뭐 가리 판단 받아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허주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진짜 깨끗해지고 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신이 오시면 옳은 신만 지금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신인 척 하는 분들도 지금 같이 오고 막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든 걸 정리를 해놓고 깨끗하게 신굿을 하는 거거든요. 신굿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잘 모르셔요. 모르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정확하게 보이는 건 여기 신명 확실하다. 확실하고, 분리신명이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내뱉는 게 허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겠죠? 술 마셔요? 아니요. 술안 마셔요? 그럼 뭐 그때 다행이다. 옛날에 이제 지금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다 열렸어요. 눈도, 귀도, 입도. 그러면 해야겠죠. 이게 이 정도까지 지금 다 찰대로 찼는데 이거를 조금 거부하시고 하시면 이제 조금 더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어. 나는 이제 골골거리고 아프고 뭐이 정도까지는 가지만은 나는 날 죽이진 않아요. 제자 해야 되는데 안 죽이셔요. 그럼 이게 자꾸 인간으로 치고 금전으로 이게 신바람이야.
일신의 풍파고 조상의 풍파고 바람이거든요. 제잡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만신대 선생님들께서 쉽게 가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금전이고 인간이고 풍파라는 풍파는 다 맞고 사실은 신의 길에 가시거든. 사람은 옆에 안 두고 다 끊어내. 당연하죠. 아들이 있었는데 아픈데 저 지금 연락이 안 와요. 철저히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오셨어요. 다 알고 오셨는데 본인이 싹 느끼고 있는 대로 다 알고 왔는데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고 그냥 사실은 판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봤거든요. 네네.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러니까 막연한 마음은 있었는데 또 이런 데 가면 뭐 그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또 혼란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눌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걔 사장님한테 문자를 남겼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인 거예요. 이러면서 반갑습니다. 부산이시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것 같아. 천차만별인데 사실 저희 집에도 이런 의뢰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뭐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 열 군데를 갔는데 열 군데에서 다 맞대. 제자를 해야 된대. 근데 저는 아니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잘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셔야 돼. 일단은 정확하게는 열어서 짚어봐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진짜 안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진짜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인데 힘드시겠다. 안 가시면 뭔가 풍파가 더지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올 초에는 너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가겠다고. 혼자 봐봐라 그러면은. 아니 근데 증명이 지금 그 흥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이제 차후에 저랑 의논을 조금 해보시고 무언가 사실은 신이 됐든 조상이 됐든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돈 금전 벌어줘 보세요. 해볼게요. 할게요. 벌어주세요. 할게요. 딜인데 그렇게 하신 신명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선생님 말씀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신고 타기 전에도 갈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당장 무언가를 오늘 지금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내일 당장 엎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논도 필요하고 이거는 순서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너무 앞서서 또 걱정을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터지지도 않았다. 아직까지 지금 벌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일단 제자를 하셔야 되는 분은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점으로 나온 것 같아. 그러면 뭐 올해 내년 이런 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사실 찾거든요. 뭐 구멍까지 찾거든. 찾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셔야 될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